거치는데 이번 시간에는 무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 넷믹스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예전 유튜브가 붐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초창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넷믹스를 설치합니다.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.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을 합니다. 로그인을 하면 넷믹스가 시작이 되는데 첫 화면이 사진 영상 전환기입니다. 클릭하여 편집을 할 영상을 가져옵니다. 영상 모니터의 하단을 이용하여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고 자르기 부분을 클릭하면 화살표 부분을 움직여서 원하는 부분만큼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. 또한 장면이 나누고 싶은 부분으로 이동을 하여 나누기 부분을 클릭하면 장면이 나눌 수도 있고 장면 사이의 효과 부분을 클릭하면 오버랩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. 넷믹스는 이런 컷 편집 부분에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중간에 컷을 잘라내는 것이 타 프로그램보다 불편합니다. 그냥 편집 없이 앞뒤 부분만 잘라낼 정도면 쓸만은 합니다. 넷믹스의 최고 장점은 바로 자막입니다. 예능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자막을 자신이 제작한 영상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초기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였습니다. 물론 자막이 무료보다는 유료가 많긴 합니다. 하지만 무료 자막으로도 재밌는 자막을 넣을 수 있습니다. 편집이 끝나면 인코딩을 위해 설정을 하고 인코딩이 완료되면 영상이 완성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넷믹스로 컷 편집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. 다만 예능 방송처럼 자막을 넣고 싶다면 넷믹스를 통해 자막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물론 다양한 자막 설정을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. 다음에는 무료 편집 프로그램 중 샷컷 프로그램 사용 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